What the? Let's talk fishing. Let's go. 영인지. 오늘도 큰 놈을 만날 수 있도록. Let's go. 처음에는 텍사스로. 영인지는 참 이버류가 있는 필드라서 오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이 엄청 빠졌습니다. 엄청 빠졌어. 요런 밑에도 한번 넣어볼 필요성이 있지, 요런데는. 아, 참, 이 로드를 제가 이번에 레지트 디자인 와일드사이드 로드를 샀는데, 6구 프로그 빼고요. 프로그 말고도 일본에서는 지금 재고가 바로 빨았습니다. 오케이. 바로 빨았습니다. 지금 안에 있거든요. 라인을 이럴 때는 좀 줘서 지금 걸려 있습니다. 뽑아내듯이 안에서 가봤나? 안 돼. 나 텍사스 이거. 아, 정말. 오자마자 걸었는데 감은 것 같아요. 안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채비를 이보크 1.2 크랑크로 축에서 크랑크로 좀 두들기면서 왔다. 그렇지. 역시. 와, 힘을 엄청 쓰네. 우와, 역시 맞아 떨어졌어, 패턴이. 우와, 힘이 엄청 붙었어. 와, 바이트가 엄청 강하게 들어왔어. 우와. 우와. 이보크 1.2. 42 정도 되겠다. 이런 게 루어 낚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왔을 때. 너무 좋습니다. 나이스입니다. 우와, 너무 터프하게 먹었어. 나이스. 또 석축이라서 고기들이 떼면서 이렇게 또 라인이 스크래치가 나니까 항상 고기를 걸고 나서 라인을 체크해 주는 게 올바릅니다. 여기가 물색이 안 좋아서 OSP 하이피처 8분의 3 더블릴로 타입으로 사이즈 뭐야? 아, 가물치네. 가물치. 가물치 털지 마, 털지 마. 가물치입니다. 오, 깜짝 놀랐네. 야야야야. 제압이 안 돼, 제압이. OSP 하이피처로 나온 가물치. 아우 씨. 사이즈가 한, 어우. 사이즈가 조심해서 이 와가미 이 사이를 가만 있어라. 한 70 이상 되겠는데. 이 OSP 지금 헤드가 완전 휘었어. 한 3kg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놔줄게. 아휴. 루어를 다시 교체해서 살짝만 교체했어요. 왔습니다. 오케이. 어우, 애들이 힘이 엄청 붙었네. 어우, 애들이 힘이 엄청 붙었네. 어,
힘이 엄청 붙었어. 땀만한 게. 요만한 게 힘이 엄청 붙었습니다. 와, 이거 봐요. 좀만한 게 이렇게 힘을 쓰니까. 고맙다. 이번에는 이보크 1.8로 2.0인가? 이보크 2.0으로 동작을 다시 해볼게요. 아까는 1.2였는데 좀 더 작은 사이즈였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수심이 더 나와서 물색도 이러니까 좀 더 어필 컬러가 좋고. 너무 맞췄다. 오자마자 바로 먹었죠? 떨어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먹었어. 사이즈 괜찮습니다. 안 쓸리게 척추. 역시 크랑크입니다. 크랑크.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손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터프하게 들어가자마자 입질을 보여줬어요. 멋있는, 아주 멋진 친구였습니다. 수컷베스 같은. 지금 꼬리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는 거 보니까 미래 주니어. 물색이 너무 안 좋아서 보이지가 않아. 저 커버. 저기를, 요 앞에를 스트라이크 존으로 해줘. 아까 저기서 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봐봐, 있을 것 같았어. 미를. 나이스 나이스. 크, 있을 것 같은데 하니까 나와주네. 고맙다. 미를 주니어로 잡은. 크, 멋있게 때려줬어. 나이스 베스. 와, 터프하게 오늘 패턴이 다 맞아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크, 아주 고마워. 제 구독자분이 한 분 이쪽 오셨다고 하셔서 한번 동출을 가려고 했었는데 생각나서 연락을 드렸는데 낚시는 안 하시고 오셨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교님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분입니다. 너무 저랑 연락을 항상 오래 하셨던 분인데 이제서야 뵙게 됐네요. 장교님이랑 낚시 한번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근데 배수 낚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응. 왔습니다. 아, 바짝 붙이니까 나오네. 차짜도 안 되겠다. 그죠? 32, 3. 고맙다. 여기 어시스트 후계 걸려서 나왔어요. 저는 이거 항상 하긴 하거든요. 얼굴 이렇게 좀 안 보여주는 애들 있잖아요. 꾹 하고 들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네, 여기에다가 딱 이쪽에 걸렸어. 만약에 이 후계 없었으면 못 잡은 고기죠. 트배가 진짜 많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특히 석축에서. OSP 거는 진짜 많이 안 걸려요. 응. 그러니까 요거를 꼭 하나 사십시오. 제가 다음에 선물해 드릴게요. 만나면. OSP. 저 오늘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오늘 혼자 셀카만 찍어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